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세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3, Let's Play! 느낌? 릴렉스, 릴렉스. 계속 구원의 눈길을 계속. 함께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 와. 좋은가? 반반이야, 반반. 왜 그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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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라주세요. 아, 우아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클래식 한 잔. 주문. 장사 잘 되네요. Let's play! 커피 한잔 할래요? 제주를 커피의 향기로 물들이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제주는 더욱더 향기롭습니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그 세 번째 시간 두 분 모셨는데요. 김사홍 바리스타 선생님과 배소유 바리스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템플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PR을... 네, 커피 템플이 저한테는 PR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우수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배소유입니다. 커피 템플이 곧 나의 자랑이다, PR이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너무 멋졌어요. 아, 진짜요? 네. 저로 따지면 그냥 제주 MBC가 나의 자랑이다. 이하 생략.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아직 없어서 멋있다. 네, 저한테 다양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네. 그 경력이 커피 템플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냥 나 자체라고 해도. 그렇죠.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고 그 모든 것이 투영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공간이 소유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살짝 모던하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이 색감이 주는 앤티감까지 느껴지는데 직접 인테리어도 하신 거예요? 제가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네, 배우자랑 같이 이 공간을 기획하고 꾸미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배우자라면 그러니까 남편을? 네, 지금 가족. 아, 남편이신 네. 거예요? 아, 앞에서 지금 흐뭇하게 네. 보고 계신 분이? 아, 근데 표현이 배우자란 표현을 네. 요즘 잘 안 쓰니까 제가 약간 배우자? 배우이신 건가 아니면 뭐지? 약간 너무 좋네요. 함께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 와. 좋은가? 반반이야, 반반. 아니지, 왜 그렇게. 아니, 이거는 잘라주세요. 바리스타 하면 생각나는 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 본 드라마 커피 프린스 이런 점이 생각이 나서 그냥 너무 낭만적인 하루들, 일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때요? 저도 커피 안 할 때는 되게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뭔가 커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이렇게 나쁜 음식 안 먹을 것 같고 맞아요. 되게 건강한 음식 드실 것 같고 깨끗하게 살 것 같고 나쁜 짓 안 할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와서 새롭게 사는 삶이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출근해서 이렇게 커피 하는 건 되게 즐겁게 일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요? 네,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고 맵고 짠 거. 네, 자극적인 거 엄청 먹고. 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열심히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출근해서 또 이렇게 손님들 맞고. 그냥 뭐 정말 뭐 직장인이나 그냥 평범한 그냥 정말 연애 평범한 직장인 같은 일상과 비슷하네요. 아침에 클래식 한 잔 주문. 장사 잘 되네요. 장사 잘. 아니 저 이거 요즘 제 성대모사 일부거든요. 아, 저 이거 잘 따라해요. 지금 배달 민족 주문 이거 저 잘하거든요. 방에 녹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녹음해드리고 갈까요? 이거 계속 틀어놓으면 약간 장사 잘 돼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사홍님의 바리스타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신가요? 여기서 좀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나요?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바리스타는.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낭만을 깨서 어떡하죠? 아, 저도 네, 그런 네. 거 없고 눈 뜨면은 네. 씻고 바로 출근하고 출근해서 이제 커피 세팅서부터 그날 해야 될 것들 이제 쭈루룩 한번 보면서 아. 일을 시작하고 손님들을 계속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커피만 계속 만들어. 커피만 계속 만들어요? 제주에서 바리스타로서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좀 어떤 것 같나요? 저 제주도를 오게 된 이유가 자연이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그 자유로움이 저를 되게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되게 편안해 보이고 또 오시는 이렇게 관광객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쫓아서 오시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기도 되게 편하고 되게 사적으로도 되게 친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고 진짜요? 네. 손님이랑요? 손님이랑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우와. 분들이 되게 많아. 와 근데 손님과 만나서 친구가 되다. 오 대단한데요? 사원님도 이렇게 손님과 친구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공감을 잘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티샷아 네. 커피 얘기만 하고 아 커피 얘기만 네. 커피 얘기만 하고 그 다른 질문하면 막고 막 아니 막는 건 아닌데 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저도 묻지도 않고 정말 두 분이 결이 다른 바리스타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공감 무조건 공감 네, 네. 그렇다면 사홍님에게 제주에서 바리스타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주에서 바리스타로 살아가는 거? 뭔가 이것도 굉장히 티스러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주나 서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는데 아 물론 저는 지금 초코우유를 시켜서 초코우유가 놓여 있긴 한데 초코우유도 너무 맛있어요. 네, 초코우유에도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건가요? 대중들을 위한 네. 카페라는 게 저희 약간 무수의 뭔가 모토이기도 한데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오. 그래서 디카페인을 넣었는데 그래도 커피를 또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대중적인 음료를 좀 넣자 한 개의 초코우유고 그래서 네, 제일 대중적인 또 맛을 제일 첫자에서 제일 좋아하실 만한 그런 거를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 소화도 좀 안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커피는 저에게 아직 소주 같은 느낌이에요. 써가지고 또 못 마시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하면 이렇게 진한 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시키시나 봤는데 세상 달달해 보이는 약간 초코우유 같은 거를 우리 사홍님이 시키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생크림까지 얹은. 그러니까요. 이거 바리스타 느낌이랑 안 어울리는데 이거 어떤 메뉴 시키신 거죠? 저 여기에 메뉴 중에 이제 크림 모카라고 있습니다. 차가운 크림과 따뜻한 카페 모카가 같이 결합된 메뉴인데 그 메뉴예요. 원래 좀 그런 아메리카노나 쓴 거보다 이런 달달한 걸 드시는 거예요? 저는 네,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해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카페인 살짝 안 받는다고. 네, 카페인도 약하고 그래서 마실 때 좀 당도 충전되고 에너지도 채워지는 그리고 달콤함 있는 것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건 또 너무 의외예요, 사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바리스타 생각하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 같다는 것도 아, 편견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사람들 커피 수혈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은 하루에 최대 컷 최 몇?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커피 최대 하루에 몇 잔까지 드시는지. 저는 셀로 보진 않는데 네. 한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오, 아침에 네, 출근해서 이렇게 그날 커피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또 맛있어서 그냥 다 마셔요. 저는 그냥 다 마시고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계속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좀 또 힘들면 또 마시고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고 계속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사홍님은요? 저는 한 잔 풀로 이걸 만약에 한 잔을 다 마시는 걸 한 잔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안 먹는 날도 많고. 그래요? 네.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무우스는 불교 원어인데요. 불교
언어 중에 무수라는 네.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무수가 오. 한자로 네. 없을 무에 근심우 그리고 나무수 써서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무수 나무라고도 하기도 네. 하는데 보리수 나무는 되게 익히 아시잖아요. 네. 근데 무수라는 그 단어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무수라는 단어가 그 어감이랑 느낌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수로 하자 그래서 의외예요.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 템플이 사실 절이 절이 생각나서 여기가 뭔가 얘기 많이 하셨어요.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 공간 무수라는 이름이 오 그렇게 또 관련되어 있군요. 혹시 여기 카페는 또 어떤 커피 템플이요? 템플이 이제 신전, 사원 이런 뜻인데 그쵸?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동경하면서 커피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커피의 에스프레소의 종주국이기도 한데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스 신전들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신전 있잖아요. 술의 신, 음악의 신 뭐 이렇게 그쵸? 근데 커피의 신이 없어요. 커피의 신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커피의 사원, 커피의 신전 이렇게 지어야겠다 해서 지은 게 그런 거고 심볼도 신전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이탈리아 하면 그런 게 생각나시고 저는 그냥 이탈리아 뭐 젤라또, 카르보나라, 마르게리타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탈리아 하면 젤로또죠. 이탈리아 하면 또 커피의 종주국이기도 했군요. 와, 또 좋은 아주 좋은 이름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지으셨네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분들이 나왔으니까 일반 이거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커피 문화 너무 많은 분들이 누리고 사시잖아요. 집에서 커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회사에도 사무실에 아침마다 징징 이 소리가 나요. 저희 앞자리에 있는 선배가 원두 갈아서 커피 내려 드시거든요. 사무실에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커피 즐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공개해 주실까요? 그 커피를 사면은 보통 이제 보통 최소 100g에서 200g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먹을 때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먹다 보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이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상온에 보관을 하시고 근데 따뜻한 곳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분자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빠르게 향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선선한 곳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한 2주일 이상 늦게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지퍼백 같은 데다가 아니면 밀폐병에다가 잘 밀봉을 해갖고 냉동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나름의 어떤 숙성이 되나 봐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네. 향이 달라지거나 맞아요. 달라져요. 매번 달라지는 거. 어쨌든 보관은 소분할수록 좋다. 냉동실에 보관해도 된다. 네. 냉장보다는 차라리 냉동이 낫다. 그렇군요. 오, 실질적인 진짜 유용한 꿀팁이네요. 혹시 두 분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바리스타로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 그 자체 내 인생에서의 어떤 꿈도 괜찮아요. 커피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커피를 주고 싶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커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절실한 사람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위안 얻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하루에 한 잔의 커피라면은 제가 제일 맛있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커피를 전달하는 것 이게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맛도 맛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뭔가 정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저랑 만나시는 분들 제가 모두를 그렇게 뭔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사람 정으로 사는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리스타로 있는 동안은 와, 두 분의 멋진 꿈이 꼭 이뤄지기를 저희 제라썰이 힘껏 응원할게요. 커피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생각을 깨게 한다
그게 이제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커피와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뜻깊었고요. 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 그것을 좀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제 커피 선생님이어서 제가 원래 일본을 가려고 했다가 만나서 못 가게 됐어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뭔가 만나서 같이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나의 행복이 되었다는 게 나는 여전히 늘 항상 하루가 항상 늘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해. 늘 고마워. 열심히 하자.